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 한 종목씩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탑5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인데 자동차 주가 이번 주 약간 아쉽긴 해요. 기대와 우려를 같이 가지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주 초반까지는 좋았어요. 현대차, 뭐 기아, 완성차 업체들 부품주까지 끌어올리면서 조금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현대차가 미국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부분 점유율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수급 유입을 불러왔는데 주 후반에 이제 나온 악재가 있었죠. 네, 독일에서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부분은 일단 사실관계를 떠나서 기사가 나온 직후에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 대형 이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주후반에는 이제 대차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어요. 일단 이 부분은 기업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이슈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현대차와 기아의 본질적인 가치를 건드리 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의 리포트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오히려 배기가스 조작 혐의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하락이 나왔을 때 격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점유율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대부분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는 이번 주에 2차 연제주가 안 좋기는 했지만 성장 자체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업체 대비해서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해외 운전자들도 국내 자동차를 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자동차주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죠. 기아차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위치라고 보이진 않지만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완성차 업체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전기차 이후에는 수소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슈로 테마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범 운행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달부터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됩니다. 자율주행 택시라고 해서 진짜 운전자 아예 없이 택시 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비상 운전자가 탑승을 합니다. 근데 조작 자체는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테스트 개념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탑승을 시키고 비상시에는 조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운전자를 아예 빼고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죠. 그만큼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또 전체적인 수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완성차 업체니까 현대 기아 그리고 현대 모비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배기가스 악재로 인해서 흔들릴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이슈가 이번 주에 많았던 기업인데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번 주 흐름을 보면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했어요.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잠정 중단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소폭의 호재로서도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예전에 코로나가 한참 막 확산이 됐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공공적인 목적도 있다. 이러면서 치료제 개발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성과도 냈었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고 재확산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백신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한국에서도 실제로 이제 백신이 최초로 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감염된 사람들 또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위드 코로나는 글로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도 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을 잠정적으로 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 때문에 밀렸었던 게 뭐예요? 본업이죠. 네, 본업.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좀 밀렸고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조금 더 다시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본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계약 이런 부분이 조금 약화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복구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예전의 수익성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죠. 실제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공급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뒤처였던 실적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 하반기에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지금부터는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네,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을 볼게요. 삼성전기입니다. 이게 지금 IT 업종이면서 대형주는 다 주가가 안 좋아요. 좋은 종목이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LG그룹의 이제 IT 관련된 섹터들 대부분 안 좋아요. 그렇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IT 섹터로 분류가 돼 있으면 일단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IT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된 상황인데 반도체 기판 부분의 경쟁력은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MLCC 관련주거든요. 또 삼성전기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줄여서 MLCC, 전자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업황은 좋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좀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우려감을 생각해도 워낙 많이 빠졌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는 MLCC 관련주기도 하지만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부품 공급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고가 부품에 대한 공급도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낙폭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인데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일단 반등을 확인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상으로 별로 좋진 않잖아요. 하락 추세를 좀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 대비해서 적어도 한 5에서 10% 정도 반등은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삼성전자가 먼저 반등을 해줘야 삼성전기가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삼성전기를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일단은 삼성전자의 반등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에 대한 매수를 좀 타진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인데요. 연우입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업체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로 묶여있는 업체인데 이슈가 나왔죠. 한국콜마와 기업 결합을 승인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콜마는 뭐죠? 화장품 OEM, ODM 업체입니다. 연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용기 업체. 네, 화장품을 만든 업체가 용기 업체까지 가져간 거니까 네,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단기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화장품주들도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초에는 좀 반등하는 힘을 보이긴 했죠. 왜냐면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부양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할 거야. 봉쇄 풀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가 올라갔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지금 현 정부는 중국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당의 색깔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미국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있고 중국을 좀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고 북한과의 관계도 어때요? 이전 정부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배척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그 나토회의에서 경제수석이 대중전략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화장품 산업도 뭐 당연히 그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언급을 한 거죠. 이거는 뭐 나쁜 의견은 아니죠. 그렇게 해야겠죠, 궁극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매출도 마찬가지고 중간재에 대한 수입도 마찬가지고 크게 보면 이제 2차전지도 결국은 중국과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언급은 좀 섣부른 언급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시장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반등하던 화장품주가 좀 꼬꾸라졌고 다른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2차전지 관련주도 모두 다 이제 수급 이탈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어쨌든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좀 더 친화 정책을 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아마 임기 내내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시점이 조금 더 이연되는 그런
악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화장품주가 뭔가 반등하려고 하면 계속 악재가 나와요. 뭐 중국 봉쇄가 나오든 오늘 지금 말씀드린 얘기처럼 정부 쪽에서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나오든 이렇게 됐을 때마다 하락을 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낙폭이 큰 것은 사실이니까 현재 위치에서 올라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 올라가는 모멘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됐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매물은 많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볼 건데요. 시젠입니다. 시젠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 이렇게만 평가가 되죠. 지금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로 분류되고 그로 인해서 실적을 많이 낸 종목들은 뭐가 중요해요? 신규 모멘텀을 찾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못 찾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찾으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시젠이 어느 정도 찾고 있죠. 뭘로? 원숭이 두창 진단 시약을 개발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몇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아직은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젠이 두창의 진단시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 기대감은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젠이 지금 많이 밀렸어요. 위드 코로나 선언된 이후에 거의 뭐 급등 전까지 가격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 이슈가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 시젠의 주가가 좀 더 강하게 튈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젠이 워낙에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젠이 됐든 아니면 신규로 제약바이오주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제약바이오주의 그 업종 지수가 반등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장중에 나오는 이슈나 장중에 나오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장중에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런앤런에서 했던 수많은 교육 영상들도 모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